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올해도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소식들을 다 보면 뉴스도 그렇고 기쁜 소식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제 성탄의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대망하시면서 또 새로운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은혜들을 사모하는 대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밝게 웃으시면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촛불은 기쁨의 촛불입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던,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구주,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서 이 이사야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시지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말씀이 너희 중에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오신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메시아, 이 단어는 사실은 마샤흐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마샤흐,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죠.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던 직업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붓는다는 이 말씀은 일반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의 삶을 살면서 진정 기름 부으신 분,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는 분, 그분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샤흐라는 단어에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을 기다리고 갈망했는데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이사야 61장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말씀하시고 아나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공생애 때 이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그 가난함, 약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소망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분,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실 분, 나를 통치하실 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들을 살피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마음이 상하다의 상하다라는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토기를 높이 들었다가 내던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박살이 나죠. 그 상태를 상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상했냐면 우리의 마음이 조각조각 났습니다. 다시 토기로 붙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또 코로나의 긴 시간 동안 우리 삶의 여러 가지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지만 더 큰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힘이 없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 예, 그런 자들에게 누가 오시냐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메시아 그분은 또 어떤 일을 하시나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놓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라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정녕 죽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금하신 마지막 부분까지도 자유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뱀이 말하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못 먹게 하신 거야.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이 금하신 자유까지도 얻으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결과 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그들에게 다가왔고 죄가 그들 안에 돌아왔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 그들에게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마치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죄에 갇혀버리고 말았고, 갇힌 자에게 어려움이 공경한 것처럼 우리 삶에 이 죄로 인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요, 죄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전능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지금 대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가난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쪼개져서 우리는 포로가 되어서 죄로 인해서 사망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포로된 것처럼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갇힌 자에게 놓임을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메시아, 나의 구주,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또 무엇인가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슬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처럼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모든 슬픔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이 은혜의 해가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해, 이거는 희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 동안 일하면 7년째 안식하죠. 7년이 7번 지나고 49년이 지난 다음 해 50년째가 되는 날이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서 노임을 당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줍니다. 내가 어려워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다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감격한 날이라고 고백을 했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노임을 얻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마음의 깨짐의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날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상하고 보복의 날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은혜의 해가 되고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여전히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보복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참으로 놀랍죠. 슬픔의 죄, 너무도 슬퍼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던 우리들에게 화관을 대신 허락하시고 우리의 근심의 옷을 벗기시고 우리가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 전능하신 주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 하나님이 힘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분은 이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 무너졌던 것들을 새롭게 쌓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황폐했던 곳, 오랫동안 황폐했던 땅, 무너진 곳, 그리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그 성읍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중수하게 될 것이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포로의 삶에서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외적의 침입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안하여서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불안한 상황,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자 느헤미야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메시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왕, 진정 이 땅에 어떤 왕보다 강력하신 그분이 이 땅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삶에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쌓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또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무너짐이 있죠. 그것은 사실은 어쩌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삶의 터전들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보여지는 위험입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은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조각내고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이 코로나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근본적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아무리 증축하여도, 아무리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여도 사실은 헛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영적인 기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적인 이 모든 성읍들이 쌓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한 해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시 쌓여져 가도, 다시 세워져 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메시아,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은요,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새로운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무너졌던 영적인 부분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부분들, 우리 주님께서 새로 일으키시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들으신 것처럼 우리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셨습니다. 그 헌금에 또 교회에 있던 여러 비상자금들을 모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20교회에 우리가 헌금하는 거였는데 교회협의회에서 회의하는 중에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 개척하신 목사님 교회도 도움은 좋겠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9개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지난 주간에 다 송금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임을 안 할 겁니다. 오셔서 행사도 안 할 거고 사진도 안 찍을 겁니다. 그런데 한 분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남편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이셨는데 얼마 전에 소천하시고 사모님이 그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 은혜가 돼서 간증하고 싶으시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에 우리 예배 때 오셔서 간증해 주실 겁니다. 몇 분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헌금을 받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아, 대응교회가 우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이 어려운 때에 얼굴도 보지 못한 대응의 성도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분들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 교회를 언제 닫는 것이 맞을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다시 힘을 얻으신답니다. 여러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삶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중수하게 하시고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동체는, 모든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려울 때에 함께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이 새로운 한 해에, 다시 우리가 다가올 이 한 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6절 말씀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너무 놀라운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세상과 함께 일어나면, 무너진 것들을 함께 중수할 수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향하여서 너희는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아멘. 새로운 한 해 모든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교인들이 세상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렇게 노래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들이 세상이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당신들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세상과 함께 같이 나누고 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 함께 중수하기를 원합니까? 당신들을 보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겠습니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분을 우리가 당신들을 보고 알게 되겠습니다. 당신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이렇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워 하실까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 두려우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겨 놓으셨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이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성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무너져 있는 그 성벽, 내 마음에 무너져 있는 파편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 삶에 있는 이 많은 문제의 성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세상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들입니다. 이 성벽을 넘으며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세상과 함께 걷고 있는 당신들을 보니까 우리도 그 메시아, 그 주님의 기쁨의 날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쁨의 영광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61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메시아,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예식장에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미소를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왕, 그리고 기쁨의 왕 되신 그분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한 해도 이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랑과 신부처럼 감사하며 기쁨의 영광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소산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보게 하십니다. 예수를 모르는 여들이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소산하여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무엇일까요?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해에도 참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 있고 이 자리에서 이 아침에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지난 한 해를 살 수 있을까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 깨어진 심정으로 한 해를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난 한 해에도 기적을 맛보았고 새로운 한 해 성탄을 준비하며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주셔서 이 말씀처럼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에 있는 장벽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기쁨을 주셨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의 파편들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 상해져 있는 이 마음들, 우리 가정에 깨어져 있는 조각들, 내 인생에 깨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는 은혜 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무너진 터전이 다시 세워지는 기쁨을 주신다. 무너져 있는 것들, 우리 인생에 무너져 있는 것들, 특별히 우리의 심정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 우리의 마음이 상해져 있는 것들, 그래서 의욕이 없는 것들,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을 이제 세워주시는 기쁨이 새로운 한 해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이유는 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지를, 기쁨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공동체가 성탄을 준비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섬길 수 있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